네, 오늘은 곰취나물을 볶음으로 할 거예요. 이게 봄에 이렇게 이제 많이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를 한꺼번에 다못 먹고 누구 좀 나눠주고 했는데도 좀 많아서 이거를 이제 데쳐가지고 얼렸었어요. 얼렸다가 이렇게 녹였더니 또 이렇게 또 파릇파릇하니 이게 원래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되게 넓거든요.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합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이렇게 다 찢었습니다. 먹기 좋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파란 나물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넓적넓적한 거를 이렇게 좀 찢어가지고 곰치는요 이따만 해요. 그래서 그거 한 입에 그거 다 먹기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넓은데 이걸 찢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제가 다 손질해서 얼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볶을 거예요. 그냥 또 무치면 향은 있어도 또 한번 얼었던 거라서 네, 그렇게 조금 꼭 짜서 짰죠? 꼭 짜는 이유가 있어요. 꼭 짜야 돼요. 대충 한번 이렇게 꼭 짜요. 그다음에 잠깐 물을 버리고 올게요. 그랬으면 이제 이거를 먼저 묻혀가지고 묻혀서 볶을 거예요. 어떻게 간을 하는지 한번 먼저 파. 이거 원래 그 하얀 부분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꾸 할수록 칼질이 느네요. 됐죠? 이거를 여기다 파를 조금 많이 넣어도 볶음이라 괜찮아요. 파를 좀 많이, 이건 좀 파가 좀 많다 싶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파를 썰었죠? 마늘을 넣어야 돼요. 마늘을, 요거 조금 묵은 마늘, 요것도 얼렸던 마늘인데, 어쨌든, 마늘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마늘도 많이 들어가도 돼요. 볶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파마늘은 기본이고, 이게 이제 간장이 들어가요. 간장은, 누가 왔나 봐요. 잠깐 기다려요. 간장을 하나, 요게, 간장이 조금 들어가야 제가 볼 때는 조금 간간이 먹으려면 우리는 약간 간간이 먹겠어요. 이렇게 3숟갈 넣고 여기에 들기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기름이 이 묵은 나물에는 어쨌든 나물무침에는 들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들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간 다음에 또 요거는 뭐 이거는요 다시다예요. 다시다 MSG 조금 넣어야 됩니다. MSG를 조금 아좀 많이 들어갔다. 이거 좀 닦아내고 하고 여기다가요 깨를 넣어야 됩니다. 깨를 자 한번 넣고 그다음에 열어서 꺼내 그냥 이렇게
중에서 묻혔죠? 이렇게 해서 서로 다 간이 다 되게 다 간이 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을 이제 만들기 준비해놓은 팬에 넣겠습니다. 근데 간을 좀 봐야 돼요. 간을 좀 보는데 향긋하고 그대로 맛있겠어요. 요걸 요대로 먹어도 되지만 이거를 한번 불에 더 다시 볶음식으로 불 스팀을 올려주면은 더 맛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후라이팬에 아 굉장히 향긋해요. 자연산이라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물이에요. 물 기름을 두르지 않고 물로 합니다. 물 기름을 안 둘러요.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약간 촉촉 할까 말까 이렇게 한 다음에 물 그래도 조금 남았죠. 남깁니다. 그리고서 이제 약한 불에서 이제 은근히 불을 아주 최대한 약하게 해가지고 뚜껑을 덮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 물이 있어서 타진 않아요. 살짝 김만 올릴 거예요. 뜸들이면 맛있어져요. 이 안에서 지금 물이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게 촉촉하게 나물 안으로 수분이 스며들어요. 기름에 아까 묻혔는데 또 기름을 두르면 약간 느끼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많이 먹게 됩니다. 나물을 많이 먹으려면 이렇게 많이 먹으면 돼요. 기름은 이 숟갈로 들기름 한 숟갈 반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됐을 때 짠 열어보면 요걸 한번 뒤집어줘요. 한 번만 뒤집어 주면 돼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김을 쏘이는 겁니다.
됐죠? 이제 불을 한번 세게 올렸다가 끄고 이렇게 해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뜸을 들이면 이게 아주 더 맛있어진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열어볼게요. 와, 맛있게. 수분이 여기 이렇게 뚜껑에 많이 이렇게 있지만 이 수분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볶은 것도 아니고 찐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무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맛있어요. 어중간한데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촉촉해가지고 아 제가 한 개만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